네, 요즘 하늘을 정리하는 모임들이 많죠. 힙합 스타들도 이 하늘을 정리하는 특별한 자리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는 힙합 스타들뿐만 아니라 친구들이 함께 자리해서 열정적인 무대를 과시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시죠.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당신 즐겨라. 올 한 해 동안 활발한 파티로 주목을 받았던 힙합 레이블 마스터플랜이 특별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여기는 힙합 스타들의 특별한 파티가 준비된 곳. 강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클럽 안의 분위기는 뜨거운데요. 마스터플랜의 모든 아티스트들이 같이 하는 그런 송년 파티입니다. 많은 힙합 아티스트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기회. 여기에 가수들이 직접 친구들을 초대해 더욱 특별한 무대가 되는데요. 그동안 함께 작업하고 노래했던 친구들과 함께하는 무대라서 그런지 호흡도 잘 맞고 분위기도 더욱 열광적입니다. 힙합 아티스트들의 앨범 녹음에 자주 참여했던 임정희 씨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연에 더욱 특별한 무대도 준비되셨네요. 배우 김지석 씨는 힙합 그룹 스퀘어와 함께 무대에 올라 가수 못지않은 무대 매너를 선보였습니다. 관객과 함께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몇 년 전부터 유행하고 있는 파티 형식의 공연. 스타들도 이런 종류의 파티를 즐긴다고 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하지 말고 춤을 춰라. 못 춰도 좋고 술을 못 마셔도 좋고 우리는 물병을 들고 칼로리를 번하기 위해 춤을 춥니다. 사실 주변 사람을 의식해서 이렇게 놀려고 왔는데 못 노는 사람들이 제일 재미없는 것 같고요. 자유롭게 노는 사람들이 제일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가만히 서가지고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계속 아니면은 무대만 계속 보고 있는 사람 집에서 쉬세요. 피곤하시면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의상에 좀 신경을 써요. 파티 컨셉에 맞게 크리스마스면 크리스마스답게 빨간색 흰색 뭐 이런 보기에 와 특이하다 재밌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여자분들 가수 뭐 탤런트라도 괜찮습니다. 노래 립싱크 하시고요. 제가 옆에서 랩하겠습니다. 송인규 씨라든지 전지현 씨라든지 제가 평소에 거의 볼 일이 없는 분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라.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저같이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네. 그 결과가 이렇게 몸에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건전하게 춤만 추신 분은 몸매도 아름답고 일단 얼굴이 밝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술도 많이 먹고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요. 진짜 쑥스럽습니다. 예. 파티에 자주 모습을 보인 스타들. 한 번쯤은 파티를 열어보고 싶기도 할 텐데요. 저만의 파티를 연다면 일단 뭐 좀 특별한 파티를 하고 싶네요. 뭔가 반 누드나 이런 거나 뭔가 이렇게 좀 사람의 내면에 있는 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재밌고 멋진 파티 해보고 싶네요. 좀 끈적끈적한 소울 파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음악이 살아있는, 진짜 음악이 살아있는 파티. 소속사의 모든 가수들이 총출동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특별한 파티. 올해 파티 형식의 공연이 많았던 것은 아무래도 팬들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분위기 때문일 텐데요.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공연, 내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 같죠?